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웅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밌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의 FOMC를 통해서 오는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밝히면서 다우지수는 3만 3천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준의 거듭된 통화 완화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8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다시 상승했죠. 그렇게 하면서 14개월간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장중에 1.75%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여파로 미국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먼저 미국장 주요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볼 텐데요.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0725 해외 주요 지수 화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검색창에다가 0725 검색해 볼게요. 0725 검색하면 해외 증시 해외 주요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요국들의 지수를 모두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은 미국을 볼 거니까 아메리카 들어가서 미국의 3대 지수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0.46%, 그리고 S&P 500 지수 1.48%,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대로 하락했고요. 이거는 지금 현지 시간으로 18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특히나 이 나스닥 지수가 테슬라나 팡주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3%로 가장 많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형 기술주,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을 좀 모아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바로 2020 관심 종목에 갈 수 있는데요. 여기 검색창에 2020 검색해 볼게요. 2020 관심 종목 창에 가서 빈 화면이 보이시죠? 여기서 미국을 클릭해 볼게요. 미국을 더블클릭해서 여기 보면 다우나 나스닥, S&P 500 가격 급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애플도 3%대로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 아마존도 3%대, 페이스북도 1%대로 이렇게 좀 시총 상위주들, 그러니까 팡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7% 가까이 하락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2020 화면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직접 영웅문 포와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들을 설정해서 한 화면에 나만의 종목 리스트 만들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금리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은행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예대 마진이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금융 섹터가 시장 대비해서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2300 주식 업종 종합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300에 들어가 볼게요. 2300. 이게 해외 주식 업종 종합 화면인데요. 뭐가 많이 뜨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업종별로 나눠져 있고 이 업종을 클릭하면 관련된 종목들이 뜨고요. 그 밑에는 현재가 일자별 차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많은 것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한번 지금 보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등락률 순으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상업은행, 그리고 운송인프라, 가스, 보험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빨간불을 켰고요. 다시 등락률을 좀 하락을 가장 크게 했던 업종으로 보면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제유가가 유럽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7%대로 크게 하락하면서 에너지주가 가장 크게 밀렸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살펴보는 화면이죠. 2010 해외 주식 현재 가창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2010 검색해 볼게요. 해외 주식 현재 가창에 들어가면 미국 주식은 우리 티커가 항상 중요하죠. 오늘은 좀 은행이나 금융 쪽을 자세하게 살펴볼 거기 때문에 하나씩 검색을 하면서 티커도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JP모건부터 볼까요? JP모건은 JPM 이렇게 검색하면 되거든요. JPM, JP모건 체이스 나옵니다. 1.65%로 상승 마감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장중에는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한번 볼까요? 모건 스탠리는 티커가 MS입니다. 여러분,
MS 검색하시면 역시나 3%대로 좀 강하게 올랐다가 장 마감할 때는 강보합 정도로 오름폭 좀 줄이면서 마감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은 골드만삭스. 여러분 골드만삭스를 금색 양말이라고 또 황금 양말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는 GS라고 티커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국내에도 GS가 있죠. GS 골드만삭스 약자로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3%대 강세를 기록했고 0.88% 정도 강보합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볼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볼까요? BAC라고 검색하면 되는데 보니까 BAC가 또 캠싱 헬스케어라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요. BAC 검색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2.6%대 상승 마감했고, 마지막으로 웰스파고까지만 볼게요. 웰스파고는 WFC가 티커입니다. 자, 웰스파고 보시면 2%대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에서는 전일 종가, 현재가 이외에도 뉴스, 재무, 적정 주가, 투자 의견, 배당까지 확인할 수 있는 창들이 나오고요. 여기 밑에 보면 차트도 볼 수 있고 일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 업종을 눌러보시면요. 이 지금 상업은행에 속하는 웰스파고 뭐 이런 금융 쪽에 속하는 동일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현재가가 나타나고 있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거래량은 얼마나 실렸는지도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뉴스창에 한번 다시 들어가서요. 지금 보시면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낸 리포트가 있어서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3월 18일자로 올라왔고요. 보시면 모건 스탠리의 한 애널리스트가 낸 의견입니다. 은행 섹터의 주가 상승세가 정당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빠르게 나타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초에, 그러니까 2021년 올해 초에 미국 은행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1년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좀 기대되는 실적 성장세를 고려를 하더라도 지금 좀 주가 상승세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고 너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모건 스탠리 것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모아서 볼 수 있는 화면도 있잖아요. 그 화면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 국채 금리의 상승과 함께 수익 기대감에 강하게 올랐던 은행 섹터들, 이 업종들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4 화면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2674라고 검색해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업종 월별 투자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월별로 어떻게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그 비중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금융을 보기로 했죠. 여기 좀 내려서 상업은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업은행으로 가면 자, 3월 한 달 동안에 지금 투자 의견이 매수가 84, 보유가 55, 매도가 7로 나왔어요. 총평가는 146개 중에서 이만큼의 비중이 나왔다 볼 수 있고요. 보험도 볼까요? 보험도 지금 매수가 좀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서비스도 이렇게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로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 매수, 매도, 보유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볼 수 있는 화면이 2674 화면이었고요. 2673 화면도 있습니다. 2673 화면에 들어가시면 업종별로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고 있는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업종별로 보면 쭉 내려서 한번 상업은행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쭉 눌러볼까요? 내려볼까요? 아, 금융서비스 가볼게요. 여기 가면 지금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애널리스트가 낸 의견이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좀 화면 좀 작게 보이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옆으로 해보면 자, 이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볼 수 있어요. 이 추천일은 3월 18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 이 당시에 종가가 84US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목표가로는 95달러로 좀 더 올려 잡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74 화면에서는 업종 월별 투자 의견으로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 비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종목별로 구체화해서 볼 수 있는 화면은 2673 업종별 애널 평가 현황 화면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슈 속에서 전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그리고 영웅문 글로벌 화면 통해서 살펴봤고요. 강세를 보였던 은행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화면 번호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활용하셔서 투자하실 때도 꼭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댓글창도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